안녕하세요, 컴투리전입니다. 에어컨을 달았던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. 소문형입니다. 신형입니다. 전원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보니까 우선은 전원이 완전히 안 들어온 상태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별달리 할 건 없죠.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는 다 분리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원 부위 핀을 뽑아서 이제 테스트하기를 연결해 볼 건데요. 이렇게 테스트할 때 아예 고장은 이렇게 찾기가 쉬워요. 금방 찾아요. 우선은 파워 고장은 확실하죠. 아무것도 안 뜨고 있고요.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라 이제 600W 전격으로 꼽아 드렸어요. 이제 케이블만 다 연결하면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. 요즘에 장마철이다 보니까 파워가 많이 나가요. 생각외로 저희도 하루 평균 기사분이 하루에 한 5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요. 관리를 그만큼 잘 하셔야겠죠. 이렇게 파워 교체는 금방 끝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다른 부위가 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우선은 어떤 부품이 고장 나든 간에 컴퓨터는 다방면으로 고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요. 대신에 이제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거의 손상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. 이제부터 확인해야 될 거는 윈도우 손상이죠. 어떤 부품이 고장 나기 전에 항상 미세한 오류가 있어요. 근데 그걸 모르시고 쓰시는 거예요. 그 때문에 윈도우까지 손상이 되시는 거고. 역시 예상은 했었는데요. 부팅이 전혀 안 돼요. 그래서 곧바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10을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. 드라이버까지 꼼꼼하게 빠짐없이 설치를 해드렸어요. 윈도우 10은 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드라이버 설치는 쉽다는 걸 이미 아실 거예요.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고요. 이제 초보자분들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해졌어요. 전원이 안 켜지는 문제로 이제 현장 수리를 진행을 했는데 전격 파워로 교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윈도우 설치까지 현장에서 바로 다 조치를 해드렸어요.